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 예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 경건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시간 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경건한 삶에 대한 소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남달리 살고 싶고 또 진지한 믿음과 그에 따른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우러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다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애를 들어보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떼제 수도원의 수사들이 사는 거 보면 지금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가정을 어떻게 버립니까? 소유가 있으면 다 버리고 공동체에 바치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만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삽니까? 이 별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낯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완전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요청에는요 우리는 응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군다나 어떤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일상 속에서 이 경건을 실천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냥 노력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경건의 삶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의 자리로 가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어떻게 경건에 가까이 이르게 될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시할 것은요,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 그걸 강조할 때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동이 바뀝니까? 그런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자세한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는 거울 앞에 있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보긴 보지만 즉시 거기서 눈을 떼서 자기 생활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말씀은 잠시 참고만 했을 뿐이지 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23절 24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머무르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앞에 보면은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허리 굽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자, 어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 자, 계속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거기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 삶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하는 시대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쇼핑 다닐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딱 보면요, 아 수장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연관된 영상이 쫙 나옵니다. 아래 보다 보니까 딴 교회도 연결돼 있네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와 여기 재밌네, 여기 이런 영상이 있네 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보고 듣고 삼켜서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이상하네, 여긴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이 뭡니까? 예배 쇼핑, 설교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 다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온라인이 지속되면서 이거 재미나네 하면서 유튜브에 맞들려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예배 쇼핑자, 설교 쇼핑자, 설교 분석가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라 누가 더 잘 말하나, 그때부터 예배자가 아니라요, 영 어긋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려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들여다보며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머무릅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손 발로 나타나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 접속자가 아니라 그 접속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발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그 사람이 이게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로 딱 요약해놨지만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절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동화에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에녹 집에 놀러 오고, 하루는 에녹이 하나님 집에 놀러 가고, 서로 그러다가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대요. 저는 이 동화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한 거구나.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왔는데 하늘나라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거기도 하늘나라예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추위를 덮기 위한 옷과 함께 꼭 챙겨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살고 싶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삶이 꽂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머무는 사람. 요새 바깥에도 못 나가고요. 요새 바깥에 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그 교회 하루씩 와서 한 시간 기도할 캠페인 하잖아요. 교회 오시면 교회 예배당만 들어오지 마시고 한 바퀴를 쫙 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광고할 때 말씀드릴 텐데 한 바퀴를 쫙 돌고서 꽃을 보고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너무 집에 콕 박혀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꾸 심심하지.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밀렸던 미니 시리즈도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져서 그 다음 편 그 다음 편 불러오기로 계속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선거하는데 선거 결과 궁금해서 뉴스 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계속 거기 관심 갖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일명 그 동학 개미들이 모여갖고 증권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시세 판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볼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시간을 다 쏟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는 결과 뻔하고요. 선교 결과도 될 사람이 될 겁니다. 주식세는 오르다 내리다가 맨날 그럴 겁니다. 변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에 관심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리가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말씀이 이끄는 삶, 경건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머무르다 보면 말씀의 기준이 보이지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주의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상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주 들여다보면 내 문제 있는 모습이 그 아래 비춰지게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내 모습이 거기 비춰지게 돼요. 죄가 드러납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걸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늘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늘 고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은 바로 그 죄의 용서를 위한 결단의 삶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경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흘깃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고서 내 문제를 100% 확인했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점검하는 사람은요 꼼꼼히 살핍니다. 그럼 거울 보고 끝납니까? 거울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뭐 묻은 거 없어? 뭐 이상한 데 없어? 물어도 봅니다. 교정합니다. 더군다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뒷모습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가 정말 봐줘야 돼요. 저도 이 맨 앞자리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넓게 비춰주면은요 제 뒷모습을 비춰주는데 머리가 허전해요. 이 앞으로 볼 때는 꽉 찼잖아요. 뒤로 보면 살짝 허전해요. 아 그러면서 내 현실이 저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앞만 보고 속지 않습니다. 뒤를 보고 저를 깨닫습니다. 근데 겉모습만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남이 본 나의 모습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그 비춰진 것을 보고서 잊어버리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요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6,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즉 실천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행동하는 경건이고 실천하는 사랑이죠.
의지적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주야로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겨놓으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아멘,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 맘대로, 이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어떤 발걸음을 딛든지 그 자리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고요,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내자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진로가 수정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진로의 수정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되새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 만드는 거죠. 구약성경에 말씀 묵상의 좋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떤 짐승들을 예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의 것 사는 삶을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제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격 있는 짐승이 있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있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 누굴 예를 듭니까?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이 쪽진 것, 음식은 되새김질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 정결한 것들은 제사로 드릴 수도 있었죠. 아, 왜 이런 구분을 삼으셨을까? 잘 보면 발이 쪽진 것, 이건 외적인 경건의 상징입니다. 구약으로 하면은요, 할례 받는 것, 신약으로 하면 세례 받는 것, 율법을 지키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런 상징이겠죠. 그러면 이 뒤에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은요,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경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를 보면, 제가 소 얘기를 좀 오래 할 건데, 소가 밥 먹는 거 보셨지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그런데 소가 이거 씹는 걸 보면은요, 소 이빨 튼튼한데 천천히 잘 갈아서 열심히 먹습니다. 곤죽이 되기까지 씹습니다. 근데 소가 참 덕 있는 건 뭐냐면요, 소를 기를 때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소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안 먹는 것만 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에 덕이 있습니다. 험하고 질긴 것을 잘 먹어요. 그걸 뜯어서 먹습니다. 몇 분 씹으면 잘게 부서지고요, 소는 그걸 삼킵니다. 그럼 삼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개원해와서 다시 씹습니다. 그래서 소를 살펴보면 소가 위가 한 3개, 뭐 4개라고도 하는데 주로 3개로 많이 분류해요. 왜냐하면 소의 위가 혹위, 벌집이, 주름이, 겹주름이, 그러니까 주름이와 겹주름이를 합쳤을 때 3개, 나누면 위가 4개라고 하죠. 근데 주로 3개로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첫 번째 음식물을 갖다 이제 열심히 이제 심어냅니다. 그래서 음식물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분해서 이제 분해해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되새김한 다음에 두 번째 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의 과정을 거쳐요. 또 되새김한 다음에 세 번째 위로 가는데, 세 번째 위까지 갈 때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추출 가능한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을 다 흡수한 다음에야 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24시간이 걸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그 중앙에 여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과학 잡지 보니까 모든 생물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포도당은 알파와 베타형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식물, 거친 식물에는 세표복이 튼튼해가지고요,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이것을요 열심히 씹어가지고 넘기는데 소 자체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효소가 만들어지나 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소는 그것을 다시 되새겨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먹고 하면서 소화흡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효소를 만들어서 분해시킨 다음에 그 효소를 소화시킨답니다. 뭐 이거는 저도 이제 소화가 안 돼요.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먹고 발효시킨 다음에 그 발효된 것을 먹어서 흡수를 하는 이런 과정까지 거쳐가지고 먹은 것의 대부분을 다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씹었다 그건 다 자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풀만 먹고도 고기가 있다만큼 4,500kg 나오잖아요. 풀만 먹고도 어떻게 저렇게 우량의 단백질이 나올까? 이렇게 되새기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몇 번씩 되새기는 동물. 사람도 이 반추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의 묵상을 보면은요, 소의 이런 되새김 과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되새기고 몇 차례 삼킨 후에도 다시 꺼내서 또 흡수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소화 흡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소화되고 나면은요, 소가 있잖아요, 다 해내서 분비물이 나와도 배설물이 나와도 배설물도 쓸모 있습니다. 아시죠? 마사이족은요 그걸로 잘 말려서 땔감도 쓰고요, 왜냐 그 안에 다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딴 거랑 비벼갖고요 벽에다가 딱 바르면은요 그 벽재료도 되고요. 그래서 소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소 잡으면은요 우리 버릴 게 없잖아요. 먹고 가죽도 쓰고 뼈도 삶고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왜요? 반추했기 때문에. 성경에 소와 가장 비교되는 동물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는 먹고 나서 잘 씹지도 않습니다. 돼지 먹는 거 보셨습니까? 옆에서 잘 관찰해 보셨나요? 저희 시골집 이제 충북 영동에 있는 우리 옛날에 할머니 사시는 집에 입구에 외양간이 있었는데 여기 소 두 마리 여기 돼지 있었어요. 돼지들 먹는 거 보면 하여간 잘 먹습니다. 근데 몇 번 씹지도 않고 후루룩 거의 삼키다시피 먹어요. 코를 박고. 돼지가 부정한 식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으로 여기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돼지 고기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돼지한테 먹여야 되고 결국 사람이 못 먹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부정한 걸로 여겨서 사람과 음식을 다투지 못하도록 그 중동지방을 했다, 그런 인류학적인 어떤 보고도 있어요. 어쨌든 돼지가 음식을 먹으면 6시간 만에 소화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일부만 소화시키고 다 쏟아버린답니다. 그런데 돼지 똥어디 쓴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쓰도 못해요. 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고 생명이 담겨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나, 얼마나 되새겨서 반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살을 만들고 소가 만든 살과 뼈와 가죽과 모든 것은 다 쓰임받는데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좀 심하게 말해서 식량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의 삶은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요 살아계신 동안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주시고 먹기도 제대로 못 먹으셨지만 어디 가서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 바라볼 때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한 번 듣고서 아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은혜가 있었어 이러고서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고 몇 번씩 씹고 반추하고 나의 것 만들어서 경건한 삶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거룩하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가 밥 먹듯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변화도 없고 섬김도 없고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며 나의 것 삼으며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맛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작은 진리가 나에게 왔을지라도 하나를 붙들고 나의 것 삼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미래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다가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지요. 이번 고난 주간은 아마 일생 동안 기억이 나는 고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때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 했겠지만 이거 전부 자율로 맡겼습니다. 저도 이제 사순절 내내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미래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이 우리나라만 위해 기도하는 게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성도들과 그 나라는 분명히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경제 위해서도 국방을 위해서도 그 선거가 있는데 대충 투표하지 않는 것 위해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가 살피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표적처럼 되어 당하는 걸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국자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교회가 안 모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해줘야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교회가 우리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었나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것 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서 이 전염병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